안녕하세요. 꽃담당 스토리입니다. 요즘 날씨 참 좋죠? 제가 오늘 또 예쁜 옷 천천히 소개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은 그때그때 올라오는 화분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오늘 정수분부터 가겠습니다. 정수분이요. 이렇게 또 정수분도 예쁜 애들, 일전에 못하신 분들 오늘 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번호대로 차례차례 얼굴을 매겼으니까요. 네, 1번 얼굴입니다. 요거 사이즈는 7.5 곱하기 8.5고요. 요거 개당 15,000원씩이에요. 다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물마름도 좋고요. 또 굉장히 가볍답니다. 정수분 특징이 흙이 좋기 때문에 좋은 흙을 써서 굉장히 가벼워요, 흙이요. 그리고 물마름도 상당히 좋고요. 사이즈도 넉넉하니 그냥 빨간 포트 하나 심으시기 딱 좋은 그런 사이즈세요. 네, 3번. 네, 4번이요. 5번. 6번. 7번이요. 8번. 네, 9번까지. 이렇게 9개의 얼굴들이 있어요. 여기서 천천히 보시고, 번호를 불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요 예쁜 애들 또 개당 15,000원씩이고요. 7.5 곱하기 8.5였습니다. 종이컵 빨간 포트 하나 딱 사이즈세요. 빨간 포트 사이즈랍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수분 또두 번째 정수분 갈게요. 정수분 요거는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화분인데, 요거는 또 사이즈가 참 좋아요. 요것도 사이즈는 이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은, 요것도 9 곱하기 7이에요. 입구가 9가 나오고 높이가 7 나옵니다. 요거 정수 넝쿨분이고요. 종이컵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종이컵보다 사이즈가 크죠? 네, 요거는 개당 16,000원씩이고요. 이렇게 나란히 색깔대로 놓으시면은, 너무 예쁜 그런 아주 활용도가 많은 그런 화분이랍니다. 네, 11번으로 가겠습니다. 11번은 요거 세일가로 제가 묶었어요. 한 세트뿐이었기 때문에, 4개를 해가지고 요거 45,000원에 묶었습니다. 그럼 개당 11,000원 꼴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수제 공무원분 이거는 완전히 득템이죠, 이런 거는요. 4개의 풍경이에요. 봄, 가을, 겨울 그린 것 같아요. 봄, 가을, 겨울 풍경이랍니다. 풍경분입니다. 요거 4개에서 한 세트분이 없어서 요거 너무 싸게 묶었네요. 45,000원이면요. 사이즈는 10 곱하기, 입구가 10이 나오고요. 높이가 7이 나온답니다. 네, 요거. 그 다음에 12번 가겠습니다. 12번도 풍경분이에요. 요거. 풍경분인데 아주 멋있습니다. 요거는요. 풍경분이. 예, 굉장히 멋진 풍경분이고요. 요거는 68,000원짜리고요. 입구가 10이 나오고요. 폭이 7.5가 나오고 높이가 9cm가 나와요. 뺑 돌라서 이렇게 옆면까지 다 그림을 그려놓은 그런 화분이에요. 너무 멋지답니다. 요거는 68,000원이에요. 그림이 아주 멋있죠? 68,000원입니다. 꼬마 풍경분이었습니다. 너무 멋진 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13번 가겠습니다. 13번도 요거 꼬마분이고요. 요거는, 입구가 종이컵 넣어서 비교 사이즈 한번 보세요. 9cm 나오고요. 높이가 11.5가 나옵니다. 요것도 앞뒤까지 사면을 다 꽃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난까지 붙인 그런 화분이에요. 요거는 5만 원 나가겠습니다. 13번은 5만 원 나가겠습니다. 요런 목대 있는 애들이나 그런 심어주면 너무 이쁜, 아주 예쁜 화분입니다. 그다음에 14번 갈게요. 14번도 요거 꼬마분이고요. 요거는 벚꽃 세트예요. 두 개가 이렇게 세트인데, 벚꽃 세트인데, 큰 애는 입구가 12가 나오고요. 높이가 11 나와요. 12하고 11 나오고요.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그런 사이즈죠. 작은 애는 9cm 곱하기 9cm. 입구도 9가 나오고 높이도 9가 나온답니다. 요건 두개 해서 68,000원에 가겠습니다. 68,000원에 갈게요. 옆면까지 꽃을 다 그려놓기 때문에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간 그런 예쁜 화분입니다. 쌍으로 이렇게 놓으면 너무 멋있겠죠? 그다음에는 15번 가겠습니다. 15번이요. 요거는 장미꽃을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요것도 가격은 68,000원 가겠습니다. 11 사이즈가 큰 애가 11 나오고요. 11하고 높이도 11.5가 나와요. 둘다 입구는 11 나온답니다. 11 나와요. 둘다 입구는요.
물마름도 좋고 흙도 좀 좋은 걸 써가지고 숨쉬는 흙을 써서 이 화분이 굉장히 좀 값어치가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이거는요. 그 다음에는 16번 가겠습니다. 요것도 수제분이에요. 요 금방 수제분이고요. 요거는 네 가지 컬러가 있어요. 이렇게 장미 네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화분이 요거 약간 빈티지 스타일로 만드는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화분이에요. 2만 원씩이에요. 네 개면 8만 원인데 세일을 해서 이 세트가 없어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7만 6천 원에 가겠습니다. 네 개에서 7만 6천 원에 갈게요. 사이즈는 10 곱하기 10이 나온답니다. 입구도 큼직하고 아주 좋아요. 사이즈가 좋답니다. 10 곱하기 10 나옵니다. 요거는 4개 해서 76,000원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요 수제분입니다. 요거 장미분이에요. 장미분 요거 2개요. 요게 2개 이렇게 세트로 나왔습니다. 2개 요거에서 55,000원에 가고요. 사이즈는 10 곱하기 10 나와요. 사이즈는 10 곱하기 10이 나온답니다. 요거 장미분 참 예쁘죠? 화분이 굉장히 도톰하니 이렇게 안정감이 있어요. 두 개에서 55,000원에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8번이요. 요것도 수제 공방분입니다. 요거는 개당 3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두 개에서 세트로 판매를 하겠습니다. 할인 판매할게요. 요거요. 요건 딱두 개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개에서 6만 원인데 55,000원에 가겠습니다. 요건 할인해서 65,000원에 가겠습니다. 사이즈는 10 곱하기 14예요. 입구가 10이 나오고 높이가 14가 나온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자기 화분 소개할게요. 요거 집분입니다. 요거요. 집분이요. 집분 요거는 4가지 컬러가 있고요. 12,000원씩 나가겠습니다. 12,000원 요거 4개 세트 해서 네 세트로 나가겠습니다. 45,000원에 갈게요. 4개에서요. 4개 하면 48,000원이죠. 3,000원 할인해서 45,000원에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0번이요. 요거 이제 큰 사이즈입니다. 입구가 14가 나오고요. 높이가 13이 나오고요. 요거는 개당 2만 원씩이에요. 한 개당 2만 원씩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컬러예요. 네 가지 컬러에서 다섯 가지 컬러네요. 다섯 가지 컬러에서 요거는 개당 2만 원씩 판매하겠습니다. 색깔을 얘기하시면 될것 같아요. 노랑, 빨강, 하늘 색깔 이런 식으로요. 20번이요. 2만 원이었습니다. 개당. 네, 이번에는 다육 생활을 재밌게 할수 있는 그런 피규어 소개하겠습니다. 네, 21번이고요. 인형이에요. 산책하는 소녀가 강아지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끈을 잡고 데리고 가는 그런 피규어인데 너무 이쁘네요. 18,000원씩이고요. 하나 개당 18,000원입니다. 하나씩이요. 노란 색깔, 핑크 색깔, 소라 색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것 같아요. 머리에 또 예쁜 뭐 꽃핀까지 리본까지 꽂았네요. 너무 예쁩니다. 이런 애들 키핑장이나 뭐 바란 데 갖다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네, 22번은 이번에 3개 있는 수공방 화분 가겠습니다. 요거 3개에서요. 요거 6만 원 나가겠습니다. 3개에서 6만 원인데 제가 3개니까는 요게 한 세트뿐이 없어요. 그래서 5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58,000원에 나갈게요. 22번이요. 뭐딱한 세트뿐이 없어. 2,000원 할인했습니다. 그다음에는 23번 갈게요. 23번은 22,000원에 나가겠습니다. 요거 입구도 크고요. 11 곱하기 10이에요. 11 나오고요. 입구가 높이는 10이 나온답니다. 그 다음에 24번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대 있는 애들을 심을 수 있는 그런 롱분으로 갈게요. 단가도 괜찮고 제가 볼땐 사이즈도 좋아요. 입구가 10이 나오고요. 입구가 10이 나오고 높이가 17.5가 나와요. 그래서 무난하게 그냥 아무거나 심어도 좋은, 꼭뭐 늘어지는 애들 심어도 좋고, 목대 있는 애들 심어도 좋은 그런 화분인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합니다. 너무 예쁘죠? 요거 개당 3만 원씩 나갑니다. 25번이요. 25번. 26번이요. 그 다음에 27번이요. 그 다음에 28번이요. 꽃 색깔 한번 보세요. 29번이요. 그다음에 30번이요. 색깔들이 다 색감이 예뻐서 이렇게 나란히 4개를 나란히 놓으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환하게 진짜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4개 놓으시면 이쁠 것 같네요.
31번 가겠습니다. 31번은요 입구가 11 곱하기 11 나오고요 사이즈 5차는 조금씩 있어요. 좀 크고 작은 거 있습니다. 요거 18,000원씩 나가겠습니다. 물마름이 좋고 유약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달걀한테 좋은 화분이고 심어놓으면 참 예뻐요. 달걀들이 사는 그런 화분입니다. 약간 자연스러우면서도 포인트가 있어 가지고 예쁜 화분이에요. 요거는 전부 다 18,000원씩 나가겠습니다. 요거 번호 보시고요. 이렇게 보라색은 약간 키가 낮은 대신에 입구가 커요. 더 커요. 훨씬 크답니다. 그거 감안하시면 되세요. 네, 그 다음에는 또 재미있는 캐릭터요. 의자에 개구쟁이가 앉아있네요. 이렇게요. 요거 의자까지 포함해서 20,000원이 나가겠습니다. 의자도 한번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요거 들어보면은 의자도 너무 예뻐요. 요런 의자랍니다. 의자에 이렇게 개구쟁이들이 앉아있죠? 예. 요렇게 해서 의자까지 포함해서 20,000원이 나가겠습니다. 개구쟁이만 원하시면은 12,000원씩 드리겠습니다. 네, 36번 나가겠습니다. 이게 토끼 화분입니다. 요거 토끼 화분이고요. 요거는 12,000원씩이고요. 두 개 묶어서 24,000원에 가겠습니다. 한 쌍이에요. 요거는요. 쌍으로 이렇게 나가면 사이즈 한번 보세요. 입구 넉넉해가지고 이렇게 좋아요. 보기 좋아요. 너무 귀엽죠? 네, 37번 요거 토끼, 요거 큰 토끼예요. 요거는요. 큰 토끼는 24,000원이고요. 두 개 묶어서 38,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제가 추억 속의 화분을 한번 또 소개할게요. 옛날 풍경이 그려지는 그런 화분입니다. 오래간만에 소개하는 흙고울 화분이고요. 네, 38번 소개하겠습니다. 지붕 위에 이렇게 어린 이렇게 꼬마들이 두 개 둘이 올라와 있고 오리도 한 마리 올라와 있죠. 요거는 사이즈가 15 나오고요. 높이가 폭이 10 나오고 높이가 8 나온답니다. 요거는 26,000원이에요. 26,000원입니다. 또 39번이요. 39번도 가방 끈에 이렇게 걸터 앉은 애예요. 요것도 사이즈가 10 나오고요. 높이가 8.5 나와요. 요것도 26,000원씩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마솥에 앉아있는 아주머니하고 꼬마하고 앉아있는 애요. 40번이요. 요거 사이즈가 10 나오고요. 높이가 9가 나옵니다. 요것도 26,000원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군화에 이렇게 또 난땅 들어 앉아있어요. 애들이, 들이. 요것도 9 곱하기 10이고요. 요거 목대 있는 애들 심어주면 이쁠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요거 화분도 요거 26,000원에 나가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암벽 타는 화분이에요. 이거는 바위에다가 막 애써서 올라가는 그런 화분인데 얼굴 표정이 너무 재밌습니다. 요거 입구가 9 나오고요. 높이가 10이 나와요. 요것도 26,000원에 가겠습니다. 요거 다 꼬울 화분입니다. 물마름이 좋은 화분들이에요. 이거는요. 유약칠이 안 돼 있답니다. 그리고 요 청사초롱 화분이요. 43번입니다. 요거는 입구가 10일 나오고요. 높이도 8.5 나오고 입구가 커서 얘네들은 참 좋네요. 뭐 빨간 포트는 뭐 한 4포트 합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예쁜 화분입니다. 청사초롱이요. 그 다음에는 44번 문고리 잡고 있는 첫날밤인가 봐요. 이런 쪽들이 쓰는 화분이고요. 요 화분 너무 예쁘죠. 요거 26,000원씩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45번이요. 45번 가겠습니다. 45번은 또 이렇게 토분이에요. 토분에다가 흙토분에다가 이런 애들이랍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너무 이쁘죠? 요거는 두 개 세트로 나가겠습니다. 두 개 세트에서 32,000원 갈게요. 너무 예뻐요. 이런 애들 하세요. 재밌습니다. 사이즈도 좋아요. 입구가 10이 나오고요. 높이가 11 나온답니다. 그 다음에는 46번 가겠습니다. 46번도 요 꼬마들이 양동이 잡고 있는 사진이에요. 양동이를 끼고 있는 그런 화분인데 쬐끄만 화분입니다. 요거 두 개에서 16,000원에 가겠습니다. 화분이 네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양쪽에 두 개씩 있으니까요. 화분이요. 두 쌍으로 16,000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7cm가 나와요. 입구가 7cm가 나와요. 입구가 7cm가 나온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애들 갈게요. 뒤 애들이요. 네, 47번이요. 양동이 두 개를 안고 있죠. 요 화분이 전부 네 개예요. 그러면요. 요 토분이기 때문에 물마름이 아주 좋답니다. 요거 두 개에서 24,000원에 갈게요. 여자애 남자애 그 화분이 네 개가 되는 거예요. 심을 수 있는 공간이 네 개가 된답니다. 입구가 요거는 화분 입구가 9cm 나와요. 그다음에도 옆에도 48번이요. 요거 똑같은 애들인데 옷 색깔만 약간 달라요. 얘네들이요. 얘네들도 화분이 네 개가 되는 거고요. 쌍으로 나가겠습니다. 남자 여자 합해 가지고 24,000원 갈게요. 49번은 광주리를 끼고 있는 화분인데
요거는 26,000원에 가겠습니다. 하는 개당 26,000원이에요. 요건 쌍으로 나와야 예뻐요. 그래서 두 개에서 52,000원에 가겠습니다. 한 쌍에 52,000원이에요. 요 발톱이랑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애들. 그 옆에 50번 가겠습니다. 50번도 요거 광주를 끼고 있는 화분이고요. 남자에 여자에 있고요. 두 개에서 52,000원에 갈게요. 화분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화분 사이즈 한번 재봐드리겠습니다. 화분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10.5가 나오네요. 10.5가 나오고요. 높이가 6cm가 나와요. 옆에는 6cm 나옵니다. 10.5, 6cm요. 네, 물구멍이 다 있는 화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도양분으로 가겠습니다. 도양 장꽃으로 갈게요. 요거는 미니 장꽃이고요. 꽃 자잘한 꽃이 있는 그런 화분이고 입구가 6.5가 나오고요. 높이가 9가 나온답니다. 개당 7,000원씩이에요. 요거는요. 종이컵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목대 약간 있는 애들 심어도 예뻐요. 한 손 안에 딱 들어오는 그런 화분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는 또 53번 갈게요. 52번 갈게요. 52번은 이런 화분. 아주 쓸모있는 그런 사이즈 화분이죠. 입구가 10 나오고요. 높이도 10이 나온답니다. 요거는 개당 10,000원씩입니다.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색깔만 집어주세요. 빨강, 노랑, 파랑, 주황, 핑크 이렇게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53번이요. 요거 잔잔한 꽃이 있는 화분이고요. 요것도 10,000원씩이에요. 사이즈는 10 곱하기 10입니다. 요것도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색감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강, 노랑, 주황 색깔, 뭐 파란 색깔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는 또 54번 행인화분으로 갈게요. 요건 행인화분으로 쓰셔도 괜찮고 끈을 빼고 그냥 심으셔도 세워놓을 수 있는 화분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너무 예쁘답니다. 요 화분이요. 끈이 있어요. 이렇게요. 끈을 끌르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요. 요거는 개당 7,000원씩이고요. 입구가 10이 나오고요. 폭이 10이 나오고 높이가 8이 나온답니다. 여기 제가 하나 심어봐요. 쌍두를 심었어요. 여기 쌍두 심기 좋더라고요. 근데 예쁘더라고요. 아주요. 요거는 끈을 빼고 심을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활용도가 좋은 화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아주 실용성 있는 이런 화분으로 가겠습니다. 요거 도양 화분이에요. 요것도요. 이렇게 보시면은 잔잔한 꽃이 있으면서 안정감도 있고요. 화분이 큼직하니 좋습니다. 입구가 10이 나오고요. 밑에는 살짝 넓어요. 뭐 자그마한 창이나 아니면 군생 같은 거 심기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다섯 개 있고요. 이렇게 다섯 개 6만 원에 가겠습니다. 낱개 판매도 가능하세요. 다섯 개 6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또 인기 많은 읍내꽃집분 들어가겠습니다. 읍내꽃집분요. 아주 가성비도 좋고 예쁜 애들 소개합니다. 56번이요. 56번 3만 원짜리예요. 요거 3만 원짜리고요. 너무 예쁘죠. 다리도 너무 좋고 이렇게 물바름이 좋아서 굉장히 다리가 아주 좋은 화분입니다. 그 다음에 57번 가겠습니다. 57번 색깔 너무 예쁘죠. 57번이요. 또 하나하나 사서 모으시는 재미가 있어요. 이거는 58번이요. 네, 59번이고요. 이거 읍내꽃집분이고요. 사이즈는 10 곱하기 10이에요. 입구가 10cm 나온답니다.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애들 얼굴을 이렇게 걸쳐놔도 참 너무 좋은 그런 화분이에요. 예쁜 화분입니다. 60번이고요. 또 61번이고요. 색감 참 오묘하죠. 핑크 색깔 예쁜 핑크입니다. 61번이고요. 또 62번이고요. 요거 62번이고요. 네, 읍내꽃집분은 요거 매니아층에 굉장히 많은 그런 화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소장하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하나하나. 그리고 다육이하고 너무 잘 어울리고요. 물바름이 상당히 좋답니다. 굉장히 가볍고요. 63번이요. 또 64번입니다. 64번이요. 아무리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그런 화분입니다. 그 다음에 65번이고요. 65번은 약간 요거 색깔이 너무 예쁘죠? 65번이요. 그 다음에는 66번 가겠습니다. 66번이요. 색감이 이게 고전적이에요. 보면 볼수록 아주 깊은 이렇게 좀 뭐랄까 깊이가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3만 원이었어요. 전부 3만 원짜리 소개했고요. 이런 거는 한 4개 정도 이렇게 딱 붙여놓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67번 가겠습니다. 좀 큰 사이즈예요. 67번이요. 요거는 입구가 14가 나오고 높이가 10이 나옵니다. 67번입니다. 노란색이고요.
그 다음에는 68번 가겠습니다. 이번에 빨간색 68번 하겠습니다. 빨강이요. 꽃무늬 한번 보세요. 부스럭 멋지죠? 그 다음에 69번 가겠습니다. 69번은 약간 연두빛이 나는 그런 화분이에요. 69번이요. 잔잔하니 꽃이 예쁘네요. 69번. 그 다음에 70번 갈게요. 70번은 빨강입니다. 빨간색이고요. 70번이요. 그 다음에는 71번이요. 자그마한 창 같은 거 신기 좋으세요. 중품 정도 사이즈 창 신기는 아주 딱 좋은 사이즈랍니다. 입구가 14가 나오고 입구가 14가 나와요. 14가 나오기 때문에 군생이나 창 신기 괜찮은 화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72번 가겠습니다. 72번이요. 요거는 파란색인가요? 72번 파란색이고요. 요거 입구가 14가 나오고 높이가 10cm가 나옵니다. 다리도 이렇게 예쁘고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 잘 만든 화분이에요. 읍내꽃집부는요. 진짜. 그 다음에는 73번 가겠습니다. 73번이요. 요거 핑크 바탕이고요. 이렇게 아주 물마름도 좋고 화분이 오목해 가지고 뭐를 심어놔도 다육이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화분입니다. 74번이요. 요거는 약간 아이보리 색깔이라 그러나요? 크림색이라 미색이라 그러나요? 이런 색감이 아주 예쁘죠? 색감이 예쁩니다. 요거 5만원짜리예요. 5만원짜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75번이요. 75번은 요 빨간색인데 요것도 입구가 14 나오고요. 높이가 10이 나온답니다. 입구가 뻘뚤하기 때문에 다육이 심어놓으면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 네, 76번 가겠습니다. 요것도 색감 참 예쁘죠? 요것도 5만원짜리고요. 입구가 14가 나오고요. 조금씩 작게 나오는 것도 있고 크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입구가 조금 작은 것 같기도 하네요. 대신에 깊이가 좀 다를 거예요. 조금씩이요. 약간씩 손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수제분이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사이즈로 갈게요. 요거는요. 이건 입구가 16cm고요. 높이가 10cm입니다. 입구가 16cm예요. 요건 7만원짜리입니다. 7만원짜리예요. 요거는요. 네, 77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78번 갈게요. 78번도 입구가 16이고요. 높이가 12cm입니다. 요건 높이가 조금 더 높네요. 네, 16cm고 12cm입니다. 요것도 7만원짜리예요. 수제분이라 조금씩 오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79번 가겠습니다. 79번은 요거 사이즈가 조금 더 커요. 요거는 키도 좀 크고 사이즈가 조금 더 크답니다. 요거는 9만원짜리입니다. 79번은 9만원짜리에요. 색감 너무 예쁘죠? 색감이 너무 예쁘답니다. 9만원짜리입니다. 10번 가겠습니다. 80번은 요거 원통형으로 생긴 그런 화분이에요. 다리도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밑에는 여기 뭐 낙인같이 이렇게 그렇게 읍내 꽃집이라고 돼 있고요. 무늬가 옆에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삥 눌러서 들어가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사이즈는 폭이 12가 나오고요. 길이는 15가 나와요. 외경입니다. 15가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17이 나와요. 네, 17 나온답니다. 높이는 굉장히 고풍스럽고 좀 특이한 화분. 다육이 심어놓으면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는 그런 화분입니다. 아주 예뻐요. 이거 16만원짜리입니다. 읍내 꽃집뿐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대품을 심을 수 있는 81번 가겠습니다. 81번은 물마름이 좋은 화분으로요. 아주 큰 창이나 군생을 심을 수 있는 그런 화분이고요. 물마름에 최고인 화분입니다. 흙도 아주 좋은 흙을 썼어요. 고급 흙을 썼어요. 요거는 사이즈가 23이 나오네요. 23 외경입니다. 23 나오고요. 높이는 18이 나와요. 높이는 18이 나온답니다. 요거 12만원짜리예요. 보석이 굉장히 많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가격이 있는 것 같아요. 물건이 좀 달라요. 너무 예쁘네요. 너무 화려하고 예뻐서 이런 애들은 진짜 밑에까지 다리까지 무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는 82번 가겠습니다. 82번이요.
82번도 대품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고요. 아, 이것도 토분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밑에 다리는 까만 칠을 했네요. 까만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야,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이것도요. 이거는 보면은 입구가 외경이 지금 24가 나오고요. 24가 나온답니다. 아, 높이는 18이 나와요. 높이는 18이 나오고요. 요거 12만원짜리입니다. 장미 문양이 아주 너무 예쁘죠? 장미 문양이 너무 예쁜 그런 화분입니다. 장미 문양이 너무 예쁜 12만원짜리에 82번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83번으로 가겠습니다. 83번이요. 너무 예쁘죠? 이거요. 보시면은 화분이 너무 멋집니다. 멋진 화분이에요. 꽃이 아주 화려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꽃이 이렇게 입체감으로 돼 있어요. 입체적으로 돼 있어요. 입체적으로 돼 있고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너무 예쁘죠, 화분이요. 이렇게 예쁜 화분이랍니다. 대품을 심을 수 있는 화분이고 아 입구가 지금 이게 29가 나와요. 외경이 29가 나옵니다. 외경이 29가 나오는 화분이고요. 여기 보면은 외경이 29가 나온답니다. 29가 나오고요. 높이는 18.5가 나와요. 높이는 18.5가 나옵니다. 이거 13만원짜리 화분이에요. 난도 이렇게 이 몸통에까지 다 붙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고 아, 굉장히 예쁜 화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 나비까지 너무 예쁘죠? 이러는 13만원짜리 화분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84번 가겠습니다. 84번 화분이요. 요것도 가격은 13만원짜리예요. 13만원짜리 화분이고 이 토분이 물마름이 굉장히 좋고요. 흙이 완전 고급 흙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합니다. 물마름이 좋은 토분이고요. 유약처리 이렇게 안 되어 있는 화분이에요. 거기 화분에다가 꽃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굉장히 화려하네요. 밑에 다리 부분은 또 까맣게 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화분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안정감이 있다 그럴까요? 그런 것 같아요. 사이즈는 사이즈 한번 볼까요? 네, 입구 사이즈는 28이 나옵니다. 28이 나오고요. 28이 나오고 아, 높이는 네. 19가 나오네요. 높이는 19가 나옵니다. 이거 13만원짜리 화분입니다. 84번이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목대 있는 애들이나 뭐 늘어진 애들을 심을 수 있는 롱본을 소개할게요. 이거 85번입니다. 85번 이거 10만원짜리고요. 아, 까만색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몸통이 밋밋하지가 않고, 약간 이렇게 띠 같은 거를 이렇게 문양을 놓았어요. 놓고 사이즈는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가 20.5가 나와요. 20.5가 나오고요. 네, 높이가 23 나옵니다. 23 나와요. 꽃을 입체적으로 그냥 만들었기 때문에 아, 굉장히 멋지네요. 이중으로 꽃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나뭇잎까지 어떻게 섬세하게 만들었을까요? 너무 이쁘죠? 굉장히 화려한 화분입니다. 요거 늘어지는 애들이나 목대에 심어놓으면 너무 예쁘겠죠? 네, 오늘도 또 많은 애들 소개했고요. 또 예쁜 애들 많이 찜하셔가지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자하기 힘드신 분은 전화를 주셔도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